사람들이 다 그냥 이슬을 먹어 먹어도 다 젖어서 옷이 다 젖을 것 같아. 아, 이게 능금인가 모르겠네. 뭔지 모르겠네. 밤에 보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능금 같기도 하고 대추는 아니고. 아, 초입부터 걸어서 올라가니까 엄청 덥습니다. 다람쥐 군립구까지 차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도로가 많이 유실돼서 걸어서 올라왔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여기서 정상까지 770m. 한 30분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길인데,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이렇게 또랑이 돼버렸네. 어제도 많이 왔나봐요. 오전에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오전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물 내려가는 거 보니까. 아, 옷이 다 젖겠네. 이제 어깨본 갈림길에 왔습니다. 야. 여기서 500m를 더 가야 되네. 오늘 여명빛이 좋을 것 같아. 한 시간 올라가는데도 오랜만에 산행을 타니까 너무 힘들어요. 눈에 한참 깔렸습니다. 부지런히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저쪽에서 해가 뜨는데 여명빛이 좋을 것 같아. 너무 힘들다. 야, 멋있다. 아우, 너무 힘드네. 야. 아, 여명빛이 아주 환상입니다, 환상. 야. 그래도 오늘은 예측을 하고 왔는데 적중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해 뜨기 전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야, 밑으로 볼까요? 우리가 장관입니다. 아이고. 지난번에는 반신반의였는데 오늘은 100% 적중했습니다. 야, 이제 어깨봉 다 왔습니다. 아이고, 어깨정이 보이네. 이제 다 왔습니다. 동선에 올라섰으니까 여기서 어깨봉까지 5분이면 가거든요. 야, 좋다. 오늘도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비가 많이 와서. 야, 좋습니다. 산 아래 운해가 쫙 깔렸는데 여명빛이 받쳐주니까 더 좋네. 아우, 올라올 때 여명빛이 상당히 좋았는데 붉은 빛이 좀 사라졌어요. 해 뜨기 직전이 더 아름다운데 오늘이 평일이라서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야, 좋다. 어깨상 정상 도착. 야, 여기 밑에 하늘전망대 사람 있나? 아, 하늘전망대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 혼자네. 전우출 한번 찍어보자. 파노라마로 한번 쫙 촬영을 하고 장루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장루출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명 빛이 좀 더 좋았으면 좋았는데. 아, 올라올 때 상당히 좋았는데.